유튜브 종복인데, 아, 샛별과 초승달님. 어? 마침 잘 됐습니다. 예쁩니다. 예. 두 개다. SK 이노베이션이 들어왔습니다. 세리군요. 네. 요것도 봐야 되겠죠. 확실히 SK 이노베이션도 다른 2차전지 대표 종목들 고전하는 동안에 같이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17만 6,784원. 조금씩 비중을 늘려오신 평균 단가겠죠. 최근인가 봐요. 네. 10% 비중입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거든요. SK 이노베이션도 사실 주가 쭉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 2차전지 주들을 조정받을 때 같이 좀 내려와 있는 형국이죠. 네. 자, SK 이노베이션 앞으로 이제부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2차전지에 관련된 이야기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네. 자, 이노베이션은 지금 17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17만 1천 원이에요. 이건 뭐 고민할 거 없죠. 그냥 홀딩입니다. 홀딩이고 이게 시장에 의해서 만약에 17만 원 선에 깨져서 뭐 16만 5천 원까지 내려온다 가정을 했을 때 이건 그냥 기다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건 뭐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셀이기 때문에 지금 SK공이 상장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우리가 평가를 SK이노베이션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일단은 3분기에 제가 봤을 때는 SK온이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점이 되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이제 10월이에요. 10월 발표하는 게 3분기 실적 발표하는 게. 그래서 지금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크게 지금 뭐 17만 원권에서 이렇게 뭐 고민을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비중 10%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늘릴 수는 있지만 뭐 셀에서 주도는 우리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좀 보시고 이 종목에 지금 하단에 정말 많이 빠지면 지금 17만 살짝 깨지고 저는 또 반등 나온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표치를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이제 바로 강하게 뭐 돌파를 하는 건 좀 힘들어 보이고 이제 22만 원 선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3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가지고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바닥은 확실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SK 이노베이션은 홀딩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